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간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오늘 또 화이팅 하죠. 박수 치면서. 자, 화이팅! 자, 환수님 어서 오시고요.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54% 하락, 나스닥 0.41% 하락, 반도체 지수 1.18% 하락. 자, 독일도 좀 낙폭 컸습니다. 1.69%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상해종합 1.48% 하락했고요. 니케이도 0.93% 하락했습니다. 자, 전일 먼저 이슈 한번 짚어보자면,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과 겹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다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다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다시 협상이 잘 마무리되지 않고 확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미국도 낙폭을 키웠었습니다. 근 2% 가깝게 낙폭 키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렇게 발표를 하죠. 아마 협상도 좋은 쪽으로 될 수도 있을 거다. 시진핑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뭐 이런 조금 협상이 잘 될 수도 있다는 그 여지를 조금 남겨주는 또 발언 때문에 땡기면서 낙폭 축소하면서 끝낸 것이 비교적 다행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참 씁쓸합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이 전 세계가 도미노 현상과 같이 우르르 무너지는 이 상황을 볼 때 참 빨리 하루빨리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자, 일단 최악의 상황은 현재 면했고요. 야간 선물 우리나라 시장에 보시면 추가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0.13% 하락했고요. 외국인이 1700계약 정도 매도했고 전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옵션은 큰 변동 없이 그냥 그만그만하게 끝났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한번 잠깐 보자면요. 다행히 플러스권이네요. 다우존스 0.06% 미국 선물 플러스 중이고요. 나스닥 0.04%로 약보합 중입니다. 참 최근에 한숨이 좀 늘었어요. 아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중언 부언이랍니까? 더 이상 뭐 말을 더 이상 첨가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오늘 류허 부총리가 지금 와 있는데요. 어저께 왔죠. 한시경 정도에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은데 미국의 관보에는 관세 매기겠다. 10시 그러니까 10일 0시를 기해서 관세 부과한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혹시 그 이전에 뭐 타결 소식이라도 있으면 또 다른 소식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참 오늘 한시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상황을 보자면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면 또 위반되는 부분이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훈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무력 시위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계속 제재 안 풀고 우리한테만 요구하면 우리도 가만 있지는 않겠다 이런 무력 시위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저께 미사일 발사 소식 들으니까 참 오늘 또 어떻게 될지 참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인텔이 앞으로 PC 수요가 조금 줄어들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전망 때문에 6% 가까이 급락한 것이 어저께 좀 특이상이라 할 수 있겠고 지금 동시효과 한번 잠깐 보자면요. 코스피는 0.0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코스닥이 뭡니까 이거? 1.6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시효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코스피는 플러스 전환도 되고 있어요. 코스닥, 지금 뭐 하한가 베팅 나오고 있는 게좀 보이는데 이거 뭐 진짜 아니라고 일단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상당히 낙폭 심했습니다. 3% 하락, 양대 시장 하락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라인인 여기 최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125를 반드시 지지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라인인가 하면요, 저점을 이렇게 자꾸 확인했던 라인입니다. 여기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장대 연봉으로 때려 꽂아버렸습니다. 거래량도 터졌죠. 양대 시장 다 거래량 터지면서 꼽혀버렸고요. 코스닥도 720 라인, 여기 정말 중요한데, 여기는 일단 스톱했습니다만, 오늘 추가 하락 나온다면, 여기를 깬다면 상당히 곤란하고 700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일단 주가의 모양입니다. 코스피도 추가로 더 하락하게 된다면 2045 라인, 여기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동시효과도 춤을 춰요 지금. 좀 전에 보합권까지 올라왔다가 또 마이너스 0.37로 보이고 있거든요, 퍼센테이지. 그래서 일단 장이 열려 봐야 될것 같고. 자, 장 초반에 전망, 주 초반에 말씀드리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 일수가 15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까지 15일 날짜가 매치가 돼요. 그러면서 반등 시도가 나온다면 다음 주에는 아마 조금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전일 너무 크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력한 반등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2125, 여기가 지지권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올라갈 때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왜? 지지가 무너지면 저항의 역할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반등했을 때 과연 얼마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기관이 지금 최근에 던지는 규모 한번 보십시오. 그죠? 야, 1조 5천억에다가 2조, 근 2조 가까이 그냥 4월 말 정도부터 던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비교적 잘 받아줬는데 결국은 어저께는 옵션 연계 물량까지 나오면서 아마 전기전자 쪽으로 상당히 매도세 많이 나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전일 3,500억 이상 이렇게 매도 같이 하고 있다가 종가에 손바뀜 나온 거거든요. 1,500억 이상 주고받았어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동시효과 저점에서 나오는 물량을 상당히 매도 물량에서 많은 부분을 좀 축소시켰다라는 것은 바람직한데, 환율이 지금 문제예요, 환율이. 자, 환율이 좀처럼 조정도 보이지 않고 그냥 쫙 올라가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환차손 걱정을 하면서 자금 이탈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MSCI 지수 편입 문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문제. 자, 그런 부분들이 잘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 아침에 들어오시면 36분 계신데 좋아요 누르고, 그죠? 그리고 아침에 인사 한번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추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1번 눌러 예이야. 그래야 어떤 분들이 열심히 또 방송 들으시는지 제가 참고를 하고 더 도움 드리고, 자, 서로 가족처럼 익혀 나가기를 원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시장 낙폭 강한데도 잘 버텨주고 상승세 유지해줘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전일은 제가 풀타임 방송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되게 마음이 찹찹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 못지않게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로 바로 직결되니까 저 못지않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 이것이 빨리 조금 안정세를 찾아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장입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한번 보자면, 포트폴리오 뭐 오늘은 약간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아모레퍼스픽 이건 뭡니까? 아이고. 일단 아모레퍼스픽은 효과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자, 외국인 포트폴리오 외국인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이닉스 전일 완전 직격탄 두드려 맞았는데요. 기관 내국인 쌍끌이로 완전 패대기를 쳤네요. 셀트리온 전일 기관 매수 물량 상당하네요. 자,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제시도 하고 있으니까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하실 분은 그렇게 중점적으로 제가 또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닥터K가 제시하는 종목들 같이 실시간으로 시그널 받으면서 같이 매매할 수 있으니까,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그러면 유료 회원 같이 가입하셔서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모든 방송들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검증 한번 해보시고요. 믿을만하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셀트리온 22만원에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22만 뭐 2-3천원까지 하루 몇 시간 잠깐 가다가 훅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전략은 21만 2천원권 오면 매수한다 그랬습니다. 매수했고요. 더 쳐져도 20만 5천원권에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면서 추가 매수 물량 늘려나가겠다 하는 전략 드렸고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21만 2천원, 20만 9천원, 20만 5천원 매수해서 평균 단가 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21만원이니까 전일 좀 더 가다가 조금 밀렸습니다만, 시장 상황에 봐서 양호한 흐름이고, 앞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 적절하게 다 받았으니까 위로, 셀트리온은 크게 밑으로 20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20만 위쪽에 있을 가능성 훨씬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70% 정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추세가 확 무너지는, 저는 여기 30만원에 매도하라고 사인 드렸어요. 여기 방송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여기부터 30만 찍고 무너지는 여기부터, 그럼 몇 개월입니까? 10월부터 지금 5월이니까 근 6-7개월 정도 간에 하락을 했고요. 그것을 돌파하는 시도가 저번 달 말에 나왔죠. 중순부터. 그죠?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좀 전환하려 한다. 그죠? 강한 상승세 이후에 1년여 가까이, 그죠? 여기까지 따지면 1년 더 되죠. 그죠? 거의 1년 한 4-5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간 동안에 조정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해외 시장 진출 등등등, 그리고 영업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오고, 이제 좀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라고 기관 외국인들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가 메리트가 이제 발동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적극적으로 매매해 볼 겁니다. 무조건 들고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목표치 22만원이고요. 약간 늘려줄 때 일부 물량 청산했다가 다시 물량 더 실습니다. 물량 늘리기 전략 쓴다 했어요. 차익 실현한 부분 예를 들어서 100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한 20-30주 던졌다 치면 다시 들어갈 때 플러스 선호주라도 더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서 물량 늘려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첫 번째 목표치는 22만원이고 두 번째 목표치는 한 24만원권까지 노려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전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죠? 전일 유독 강했어요. 자, 기관에 매수세 들어왔고, 여기 있네. 헷갈렸어요.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했거든요. 그죠? 자, 아모레퍼스픽
외국인 매수세는 있네요. 화장품 쪽에 뭐 주력 회사이기 때문에 LG 생활 건강과 함께 포트폴리오 언제든지 타이밍 놓으면 편히 갈 겁니다. 자, 잘 챙겨 먹었고, 저점에서 잘 했는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조금 더 치고 가면 청산하려고 했는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시장이 뭐 꼬꾸라지니까 답이 없어요. 이번에 참 많이 씁쓸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산에도 잠깐 갔다 왔고요. 아침에도 뭐 공원에 가서 명상 좀 했습니다. 예전에 무료 채팅방에는 제가 명상하는 것도 심호흡을 합니다. 자, 나는 할수 있다. 뭐 이런 방송도 방송이 아니라 멘트도 같이 날리면서 명상도 하고 했는데요. 마음을 좀더 가다듬고 왔습니다. 아침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더 정신 좀더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대박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추세를 훼손할 만한 정도로 큰 음봉이 떨어졌는데, 백화점, 면세점 쪽으로 신세계 뭐 아주 괜찮은 회사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 계속 유입된다면 실적 나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부 물량 들어간 부분 있고, 일단 홀딩했습니다. 홀딩을 참 잘한 것인지 어저께 제가 스스로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이닉스도 낙폭이 상당히 심한데, 평소 같으면 벌써 끊고 나오는데 어저께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것이 이제 던지기에 너무 이제 낙폭이 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략을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그냥 뭐 본전 올 때까지 아니면 수익 날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등시 매도 전략은 쓰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저는 이런 기관 내용이 매도세 좀 났네요. 일진다이아. 이게 상당히 사람 괴롭게 만들어요. 브로스건 상당히 갔다가 지금 다 토해냈는데요. 수소차가 포기할 수 없는 권력이기 때문에 저는 기관 매수세는 들었네요. 꾸준히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솔, 5G, 이것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더 들고 갑니다. 위닉스, 공기청정기, 이쪽도 편입해 놔야 될 권역입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오늘 그래도 조금 울긋불긋한 것이 보합 정도로는, 강보합 정도는 출발하겠네요. 코스닥도 일단, 마이너스 0.20 출발 퍼센트, 코스피는 0.1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장 시작했습니다. 한개 빼고 다 빨개요. 일단 셀트리온 하나 약간 약세고 나머지 다 빨갛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어저께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렸어요. 그냥 핸드폰 꺼시고 그냥 안 쳐다보는 것도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무슨 말이냐? 시초에 못 던졌으면, 이렇게 시초에 안 던졌으면 어저께 이렇게 그 다음에 던지는 건 사실은 조금 바닥권에서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추가로 물론 더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반등 넣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넣을 때 이제 청산하자. 그리고 업종 대표주 군들이고 우량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잡주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시장 조금만 받쳐주면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홀딩 전략 드린 거거든요. 일단은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행님 반갑습니다. 아마 병원이겠죠? 어떻게 따님 몸은 좀 괜찮습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 지금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징후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징후는 아닌데 예후는 괜찮습니까? 쾌차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상승폭 있었던 셀트리온만 약간 주춤하고 나머지 다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 허이구야, 0.78.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저께 너무 세게 두들 맞았어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필, 제가 풀타임으로 방송하는데, 이 낙폭한 걸다 두드려 맞으면서 방송을 계속 하자니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어저께. 그죠? 제가 진짜 방송 끄고 그냥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나 뭐 방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아닌 것 같아서, 끝까지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고통스러웠어요. 자, 일단 다행이에요. 갭 상승 시작했습니다. 갭 상승 시작했고, 3분의 1 권역 정도 만회하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3% 빠졌는데 1% 반등이거든요. 상당히 강한 반등 아닙니까? 기관이 매수 잡혀요. 어저께 용서해 줄게, 그러면. 어저께 옵션 연계 물량으로 던졌다 치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바닥권에서는, 기관들 잘 들어오잖아? 그럼 형이 용서해 줄 테니까, 어저께 팔은 거한 절반만 사. 사주세요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아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코스닥도 여기 120일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얼마만큼 오늘, 관전 포인트는 얼마만큼 강하게 전일 낙폭을 많이 만회해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아시겠죠? 어저께 선물을 15,000계약 던졌어요, 외국인이. 그러다가 장막판에 5,000계약 걷어들여가 무슨, 와, 5,000계약을 그냥 던졌다 놨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요, 외국인 선물이 그냥 가지고 놀아요.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승 출발해서 다행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저항이 왔습니다. 여기 첫 번째 저항들이 다 왔거든요. 여기를 그냥 힘있게 그냥 뚫어야 되는데,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159억 매도 중이고요. 기관은 57억 매수 중이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137억 매수 중입니다. 기관은 50억 매도 중이고요. 선물은 양대 메이저 다 일단 매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잡히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뭐 양호합니다. 다 홀딩입니다. 다 홀딩 할 겁니다. 안정 찾고, 다음 주 되면 상승 가능한 시간적인 타이밍은 됐어요. 만약에 오늘 오후에 극적으로 시진핑과 함께 우리는 아름다운 합의를 이뤘다 이래 되면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지켜볼랍니다. 거인님 어서 오시고. 자, 셀트리온은 청개구리도 아니고 어저께 빠질 땐 올라가고 오늘 올라갈 땐좀 주춤해요. 그러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한 안 좋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로 편입하려면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그쪽으로 조금 호재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쌈바도 오늘은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오늘 벌게요. 야, 참. 셀트리온은 마이너스네. 아유, 오늘 동그라미 치기도 힘들다. 다 빨개요, 일단. 다 빨갛습니다. 어저께 다 던지고 나간 사람들은 오늘 다시 산을 쫙아야 돼요. 어저께 위험 관리한다고 던졌으면 그거 잘했어요.
오늘 돌았을 때 다시 또 사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야, 셀트리온 뭐 하는 거냐, 이거. 프로그램 양대 시장 다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300억, 150억 규모로 프로그램 들어오니까 다행이에요. 프로그램 좀 들어와줘야 돼요. 아까 미국 선물, 플러스 강해요. 미국 선물 플러스 강합니다, 현재.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뭐좀 발빠른 사람들은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도 뭐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물, 미국 선물이 지금 플러스입니다. 0.4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환율. 아유, 환율은 그냥 일단 전일 종가 근처입니다. 1180원 정도입니다. 1178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요, 지금. 자, 셀트리온 꼬랑지 땡기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갈 겁니다, 셀트리온. 그냥 흔들길 수 있거든요. 어이쿠 이렇게, 그죠? 그렇게 어저께 박살나는데 잘 버텨냈는데 뭐 오늘 잘 가는데 이번 주에 빠진다고요? 좀 주춤주춤하다가 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들어갈 겁니다. 자, 신세계 1.7%, 하이닉스 0.3 상승, 셀트리온 1.43% 하락.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가까이 빠지고, 아모레퍼시픽 강한 반등세 나오네요. 3%대 이상 반등. 자, 전부 빨거니까 전부 빨개요. 특별하게 한쪽으로 더 강하게 빨간 건 없습니다. 야, 그런데 남북 경협 박살납니다. 조비, 경농 이런 거 꼭대기 잡은 사람들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꼭대기 잡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꼭대기 쫓아가면 절대 안 돼요. 남북 경협 혼자 죽순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미사일 쏘았으니까, 그죠? 남북 경협 벨로라 그랬습니다. 하자 소리 안 하죠. 남북 경협 벨로예요. 상당히 부침 심할 겁니다. 힘들게 해놓고 나중에 트럼프가 극적으로 내년쯤에 아마 타결시키면서 자기 선거할 때 유리하게 몰아갈 겁니다. 아마 올해 별로일 것 같아요. 저는 안할 겁니다. 웬만하면.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자꾸 그렇게 세게 빠지더니 오르는 건 뭐처럼 오르네. 아휴. 외국계 매도세 잡히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근데 쉽게 안 던질 겁니다. 안 던져요. 셀트리온이 여기서 오늘 아랫꼬리 잘 달아야 돼요. 지금 한 3일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오름폭, 그죠? 여기 20만원에서 21만원이면 한5%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5, 6%. 그러면 단기 차익 물량 짧게 하는 사람들은 나올 수도 있는 권역인데 일단 세게 안 밀려야 돼요. 세게 안 밀려야 됩니다. 외국계 매도가 좀 잡힙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금 주춤하는데 외국계 매수는 잡히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강하게 반등하네요. 아모레퍼시픽은 22만원, 23만원권까지 노릴 겁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요. 화장품 쪽 놓칠 수 없는 권역이거든요. 신세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와요. 기관 외국인이, 제가 감히 재수 없는 이야기 좀 할게요. 기관 외국인
펀드 매니저와 생각 제가 크게 뒤처진다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자신감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지지장이고 어디 권력을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닥터K의 특기예요. 어저께 좀 두드려 맞았습니다. 뭐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두드려 맞을 때는 시장 개폭락 나와서 두드려 맞았어요. 시장 잘 가는데 혼자 두드려 맞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 빼고는 비교적 시장 판단이라든지 어디가 주도 섹터라는 거에 대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릴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딩할 거예요. 일진다이아. 자, 다 지지권은 다 살아 있어요 어느 정도. 자, 와이솔도 5G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고요. 위닉스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실적 좋게 나왔고 조정 충분히 받았고 우상향 그래도 유지 중이고 그죠? 그러면 한번 들어올 만하다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던지고 나가지 않죠. 오히려 들어옵니다 살짝. 그죠? 자, 관심 있다 고 넣어 놓았던 종목들 거의 다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34억 나오고 있는데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죠? 작은 규모가 아니고 14분밖에 안 되는데 400억을 던져요 지금. 계속 더 매도세 넣으면 좀 곤란한데요. 그냥 한 며칠 숨 고르기 양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쭉 매수하다가 며칠 한 3일 정도 매도 넣다가 또뭐 어느 정도 매수 기조 이어나갔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떠나면 우리나라 시장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거든요. 우리나라가. 물론 저평가 라고 포장하기보다 안 좋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우리가 강세를 나타내던 업종에서 주위에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들로부터 상당히 견제를 받고 경쟁사한테 추월도 당하고 업황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에 너무 수출 비중이 치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점입니다만, 역성장 했지 않습니까? 1, 4분기 GDP가 마이너스 0.3%였어요. 그러니까, 빠꾸로 갔다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 남북 간에, 지금, 상황이 아직까지 순조롭게 풀리지 못한다는 점. 또 환율도 급등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겹쳐가 있는 상황인데, 자, 그것은 큰 그림이고요. 오늘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저항권 왔다 그랬죠. 저점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확더 밀린 자리고 20일, 60일 인근입니다. 5분봉에서 그럼 여기 저항권입니다. 그럼 살짝 밀리려는 시도 넣다가 강하게 가려면 여기를 뚫고 강하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밑으로 힘없이 밀려버리면 그냥 오늘도 또 별론 겁니다. 자, 오늘은 갭 상승 출발은 좋은 상황이고
0.8, 0.6% 지금 상승 중이고, 그것은 좋은 상황이고, 기관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일단 상승을 했다는 것은 좋은 상황인데,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500억 규모로, 제법 큰 규모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세 강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코스피는 약간 주춤하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한 160억 규모로 그대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중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저께 그 낙폭 심할 때 상승 하면서 잘 버텨줬는데, 오늘은 거꾸로 유독 둘이 빠지고 있어요. 헛웃음만 나오네요.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거의 빨간불입니다. 어느 하나 특출나게 많이 강한 섹터는 보이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시원찮네요, 뭐가. 참. 자, 신세계 아모레퍼스픽 화장품 계통으로 면세점 계통으로 비교적 강세. 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형제와 헬릭 스미스가 약세, 나머지는 강세입니다. 자, 전기전자 섹터 0.1%도 안 되는 그냥 상승세. 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밀렸어요, 다시. 좀 지켜봅니다.
자, 저항권에서 좀 밀리다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주춤했죠? 주춤했다가 여기 뚫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선이 깨졌어요. 저점 확더 밀렸거든요. 여기 1차 저항을 받고 지금 20일권 저항을 지금 돌파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60일 여기 강하게 돌파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상당폭 반등하는 거거든요. 일단 외국인이 선물 2,000계약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230억, 개인은 던지고 있죠. 이래 되면 양호입니다. 자, 개인이 전일 어떻게 했는가 보죠. 전일 매수했거든요. 자, 개인들은 아직 긴 포지션 들어가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일단 패스하고요. 정확한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물량이다 치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저항권이니까 미국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조정 한번 좀 넣을 수 있어? 급등했네? 1% 가까이 급등했네? 야, 밑으로 한번 때려보자. 출렁하면서 밑으로 좀 조정받고 가지 않을까 하고, 만약에 매도 물량이, 오늘 신규 매도 물량이 만약에 들어왔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밑으로 보내기 싫다는 의지가 있다면, 강하게 외국인은 선물 매수해주고, 개인이 선물 매도세 계속 늘어나가면 땡큐입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 하나 체크하십시오. 개인이 선물 매도 물량 늘어나는지, 외국인이 매수 물량 늘어나는지 잘 체크하시고, 여기 저항권에 지금 봉착했는데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거 체크하십시오. 현재 상황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강세 출발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현재. 환율. 환율이 위로 더 치고 가고 있어요. 이런 곤란한데. 셀트리온. 20만 깨지 않고 20만 5천원 깨지 않으면 현재 큰 문제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만 2,500원 여기 정도 안 깨야 돼요. 아모레퍼스픽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3.47%. 자,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업종 대표주들은 통신주.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전일 잘 버텨줬던 애들 조금 눌림목 있고요, 올라갔던 애들, 그죠? 나머지 뭐다 그만그만한 수준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IT 전기전자가 외국인 물량을 받는 겁니까? 조금 시원찮아요. 외국인 매도가 지금 775억 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폭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장 밑으로 처집니다. 개인이 매도 늘어나고 외국인이 매수 더 늘어나야 된다 했는데 반대 상황이 됐어요. 개인이 걷어들이고 외국인이 던집니다. 밑으로 처집니다, 현재. 다시 커브 틀면서 다시 들어 올리려는 시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오늘. 2123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1500계약까지 밀었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2000계약 가까이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강하게 말아 올리면 돼요, 일단. 자, 정원권 맞다. 이러면서 한번 쫙 주고, 그러면 매도 물량 더 늘어나게 만들어 놓고 확 당기면 위로 가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한 10분 이내에 이거 들어 올려야 돼요. 밑으로 주춤주춤 하면서 밑으로 쳐지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왜 웃는가 하면요. 제가 환율에 되게 신경 쓰긴 쓰는 모양입니다. 환율을 자주 지금 채팅에 보내드렸나요? 세 번을 보내드렸네요. 와.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에요, 환율이. 아, 외국인 매도가 자꾸 늘어나요. 벌써 800억입니다. 아, 참 이런 곤란한 건데. 기관이라도 좀 받아줘야 되는데, 개인이 거의 다 받아주고 있어요. 이런 곤란한 거거든요. 자, 코스닥 힘없이 대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러고 있습니다. 자, 큰 전광판 한번 보면 IT 전기전자가 비교적 그래도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핸드폰 부품 관련 좀 약세고요. 화장품 그다음에 중국 면세 관련 비교적 강세. 어저께 낙폭 심했던 것 같은데, 엔터테인먼트,
좀 강세고요. 공기청정 쪽으로 비교적 강세. 야, 자동차 현대차를 잡아야 되는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관심 있어요? 잡아야 됩니다. 통신도 늘려주는 거 우리한텐 땡큐입니다. 좀더 늘려주고 다시 재반등할 때 관심 있어요. 5G는 오늘 약세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형제 약세예요. 남북 경협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저 선물은 바라는 대로 가고 있어요. 외국인이 땡기고 있어요. 선물은 외국인이 2000계약에서 2270계약으로 더 매수 규모 늘어나가고 있고요. 자, 개인은 잠깐 걷어들였던 거 다시 2000계약 밑으로 다시 더 매도 규모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하긴 우리 욕심이긴 한데, 여길 더 강하게 올라갈 정도의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뭐,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전일, 급락했던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더 치고 가야 되는데. 참,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밀렸습니다. 아휴. 셀트리온도 20만 5천 여기 더 세게 밀리면 참 곤란한 상황인데요. 여기를 반드시 땡겨줘야 돼요. 더막 밀리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되게 셀트리온 해수캐도 왜 이러죠? 전일 들어오던 외국계 매수가 오늘 외국계 매도가 막 나와요. 어차피 크게 밀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것도 스트레이트로 밀려버리네.
코스닥 마이너스 0.39입니다. 코스피 0.36% 상승. 상승폭 많이 반납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쪽으로 기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위부터 한 5위 사이로 집중적으로 두들맞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20일 권역, 그러니까 5분봉에 깨졌던 저점 부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선물이 외국인이 그래도 2500 계약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강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와서 여기 2123 여기를 강하게 좀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미국에서 어떠한 뉴스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으니까 갭 상승했던 부분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차익 실현 물량이라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아침에 갭 상승하니까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900억 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환율이 추가로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환율 안정세 찾는지 체크하시고요. 외국인 현물 매도세 계속 늘어나면 시장의 부담 늘어나는 거니까요. 안 되는 거고요. 코스닥이 전일 저점도 깨버렸습니다. 0.54% 하락하고 있는데요. 강한 반등세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심하고요. 코스닥에는 기관 매도세를 외국인이 받아줍니다만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자, 시장상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좀 힘드실 텐데 체크리스트 말씀드린 거 잘 좀 체크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 종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